아니 제가 유니크 많이 뜨긴 했는데 이게 맞나요? 자 오늘 또 새로운 레이드 업데이트 됐어요. 레몬. 제가 이거 잠깐 한번 해봤는데요 지옥 그 자체입니다. 아 이거 제가 똥손이라 너무 어렵더라고. 일단 바로 가. 업그레이드 된 우리 치명 체류로 갑니다. 어? 야 이거 조합 완벽한데 근데? 조합 새빨간 거 봐. 나 공방에서 이렇게 된 건 또 처음이네요. 자자자자자자자 이거는 근데 한 판은 무난하게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 이거 조합 완벽하게 갖춰서 하니까 그냥 뭐 너무 쉽게 깨는 것 같은데? 자자자 붙어주고 기 모아서 발동시켜주고 계속 쳐줍니다. 나도 계속 때릴게. 야 여기 2페이지 구간이 문제야. 여기 너무 아프더라고.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깔아주고 피해 피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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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린다 갈려. 아 와 그래도 크러시더 있어가지고 무난하게 버틴 것 같은데. 자 아이고 이쪽으로 붙어야 돼 이 패턴은. 이러니까 안 맞더라고.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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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열심히 딜할게. 오케이 궁극기 깔아 죽어요. 아 오 나이스. 그래도 칠리마 두 명에다가 보호막까지 있으니까 레이드 너무 안정적인데? 공방에서 이 조합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. 이걸 이렇게 무난하게 깬다고? 어 아까 내가 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? 무지성 딜링 해. 자자자 궁극기 깔아 죽어. 으아 갈아버려 가라 나이스. 원래 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코코 안 뜨냐? 마! 아 제가 진짜 코코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 이 운이 제대로 막혔어. 어 근데 뭐야 딜량 2등 맞아 내가? 어 상위 10%가 1분 33초? 자 요번에 조합도 땅 속성도 포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칠리 맛이 날뛰고 있죠. 아 원딜은 아직까지도 이제 찬밥 신세네요. 아 또 챔피언스 레이드가 나와야 빛을 보려나. 잠깐만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넣어야 돼 이거. 아 안되네 이거. 시작하자마자 텔레포트 타거든요. 그거 피하고 나서 스트라이크 투성 매겨줘야 될 것 같아. 아니면은 궁극기 먼저 깔거나. 궁극기 먼저 까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다. 먼저 때려주고 마구 때려. 잠깐만 이 속성이 내게 묻어야 되는데 내 속성이 묻어. 아 속성 경쟁에서도 밀렸다. 그렇다면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. 아 타이밍 보소. 내거 묻어. 그렇지 내거 먼저 묻히고 나서 궁극기 피해서 깔아주고. 와 이게 진짜 요거 빛폭탄 레이저 빈 레이저 꽂는 거 이거 너무 아프거든요. 저거 보호막 없으면은 한 두 방 맞으면 나 죽더라고. 무난하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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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오! 그래 보셨죠? 여기서 진짜 다 죽는다니까. 아! 아 크러시드 페퍼가 있어도 이 모양이네. 아! 이걸 못 깨네. 아, 이게 이래가지고, 각자 1인분 못하면 좀 깨기가 빡세더라고요, 요번 레이드. 그래서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녀석을 준비했습니다. 아니, 제가 유니크 많이 뜨긴 했는데, 이게 맞나요? 에? 천사맛 유니크 삼성이라뇨! 진짜 아직까지도 딜러 유니크가 단 한 개도 없어요, 저. 전 그냥 스트라이커나 서포트를 탈 운명인가 봅니다 이거는. 그래서 오늘 그냥 천사 맛이 아닙니다. 대천사 맛 쿠키! 대천사 미카엘급 쿠키! 만들어 볼게요. 와 진짜 이거를 쓰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네. 바로 강화시켜. 삼성 유니크 가자. 승급해! 자 풀로 찍어주고요. 아 제대로 된 역대급 힐러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? 자, 얘도 승급을 해주고 성스러운 축복의 회복량이 늘어난다. 이러면 우리 T1들이 좀 많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? 좋았어 5성이 됐기 때문에. 잠깐만 보자. 자 힐러는 뭘 들어야 될까? 치명 타박률 줄이고 회복량 늘려? 이걸로 갈까? 캐모마일 거 아티팩트가 있었다면 좋긴 할 텐데 좀 못 만드나 지금? 야 이거 3개니까 거의 뭐 3위일체급이네. 자 그럼 회복량 세팅을 한번 가보자.
아 지금 회복량 늘려주는 게 많이 없긴 하거든요. 근데 아 천사만 60 찍는 게 맞나 싶기는 하네. 기어코 60레벨 찍었습니다 이거. 잠깐만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아이템을? 버프 증폭 12% 증가. 실력 늘려주는 건 없나? 회복력! 아 이거 있구나. 잠깐만 그 모자 있는데 이거? 어 그렇지. 큐파 여기 방어력 20%인데? 이거 괜찮... 아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? 자 전투력 4만 됐거든요? 이제 끝난 게 아니야. 여기다가 회복량을 이제 입혀줘야지. 빛속성 박아! 실력 늘려주는 걸로 해야 되나? 잠깐만 이거 뭐 해야 되죠? 치명타확률 무기에는 뭐가 뜨나? 공격력 HP 빛속성 공격력을 늘리는 게 맞는 건가? 빛속성 아니면은 공격력 늘릴게요 그냥. 아니면 체력이나 든든하게. 아 슈퍼 에픽 떴는데. 어? 방어력 19% 이거 괜찮지 않으려나? 아 얘 체력이 많은 게 아니라서. 예 방어력. 야 이거 뭐 잠깐만 그럼 든든 묵직 그 자체로 가야 되나? 방어력 19% 20% 버프 증폭 회복량 있네요 여기에는. 회복력 얘는 회복량 달아야겠다. 어라? 딴 땄는 헬장으로 가야 되나? 아 이거 회복량이 맞는 것 같은데. 슈퍼 에펙 너무 아까운데요? 받는 피해 감소 거의 탱커 아니야 이 정도면은? 자 여기에다가 방어력 20% 증가네요 이건 또. 그래 든든 짱짱 헬장으로 가자. 보호막력 받는 피해 감소. 자 이거는 회복량 있을까요? 회복량 있네요. 버프 증폭은 됐고 아 보호막력이 아쉽고요. 오! 이거는 괜찮은데? 오케이 회복량 늘려주고 받는 피해 감소. 아 이게 일반이라서 너무 아쉽다. 전투력까지 올려 그냥 모르겠다. HP가 공격력이나 HP 방어력 이 세 개 중에 할게요. 방어력 13% 오케이 아쉽지만 이거로도. 자 47,000 요걸로 가보자. 이게 또 완벽한 세팅은 아니라서 이게 이제 애프터눈티 요걸로 바뀌면 될 것 같기도 한데. 회복량 15% 늘어나고 회복량의 120%만큼 추가 피해. 오? 잠깐만 이거 있으면은 회복량만 올려도 우리 팀원들 딜이 올라가는? 매직이? 자 일단 세팅 요렇게 됐습니다. 뭐 완벽한 건 아니고 그냥 일단 뭐 맞출 수 있는 대로만 맞췄어요. 회복량 25% 증가하고요. 거기에 얘 이제 유니크가 자체가 또 회복량 늘려주고 방어력 19%. 아 이게 요게 좀 쓸데 게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이거 슈퍼 에픽 버리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들었고요. 일단은 해보면서 세팅을 좀 더 바꿔보든가 할게요. 이게 템도 슈퍼 에픽 맞춰줘야지 더 좋지. 슈퍼 에픽 세트를 맞춰줘야 좋아질 것 같거든요. 더 일단 임시 세팅으로 받는 피해 감소랑 좀 단단하게 버티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컨셉으로 가볼게요. 될까 모르겠네 근데. 스트라이크 없는 올드 조합. 잠깐만 근데 얘 스킬을 잘 모르는데 저. 어쨌든 뭐 회복시켜주는 스킬일 거 아니야 이거. 자 때려주고 스택 공격 쌓아주고 거기다가 힐량. 아 이게 딜이 들어가야 우리 팀 회복을 시켜줄라나? 자 회복시켜줄게요. 아 우리 팀 갈린다. 안돼 버텨 할 수 있어. 회복량이 겁나 늘어난 헬장 천사 맛이라고. 자 쳐주면서 회복시켜주고 때리고. 아니야 피가 너무 많이 난다 근데. 이건 내 회복량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. 자 조금만 기다려봐. 버텨! 궁극기! 와! 풀피 됐어! 그렇지! 지금 근데 궁극기를 지금 아꼈어야 되는데. 자 여기가 문제거든요. 자 빨리 가 그렇지! 아 진력으로 그냥 바로 패턴 붕괴. 이것이 대천사의 위력인가. 우리팀 피! 풀피! 이리와! 아 근데 제가 아직 스킬을 잘 모르겠거든요. 괜찮아! 내가 필량으로 그냥 밀어붙여줄게! 자 얘는 스택 4개 쌓이면 조금 강화된 공격으로 때려주는 것 같고요. 거기다가 공격 스킬을 넣으면은 체력 D
딜을 넣으면서 체력, 우리 팀 체력까지 회복시켜주는. 야, 근데 궁극기 힐량 엄청나다. 이러면은 이제 랭커는 가기 힘들지만 안정성은 겁나게 올라가죠. 자자자자 버텨! 힐량으로 밀어붙여! 아예 이것이 바로 대천사 각? 아니 지금 보호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깡 힐러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. 야야 이거 좁혀야 돼 좁혀야 돼. 터지면 안 돼. 괜찮아 풀피 만들어줄게! 바로 채워! 아, 스트라이커 없어도 우리 대천사 맛 미카엘 쿠키가 있으면은 클리어 가능하다 이거. 나중에 이제 챔피언스 레이드 때 굉장히 기대되는데요. 깼다 레전드. 일단은 승급 효과로 회복량 올라가고요. 일단 스킬부터 보자. 별을 발사해서 공격하고 천사의 빛은 강화된 별을 발사한다. 아 적중시키면은 우리 팀 회복시키고 버프 캔디가 생성된대. 패시브는 뭐야?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공격을 맞춰야지 우리 모든 아군 회복시켜주고요. 아 뭐 심플하네요. 그럼 승급 효과 또 뭐야? 이거는 스택이 줄어드는 거고 회복량 증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왜 괜찮냐? 아 조금만 기다려봐. 진짜 템 맞춰가지고 대천사가 만들어줄게 너. 어 오케이. 이러면은 이건 스트라이커 있어가지고 불속성 스트라이커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팀원들 지금 천사만 봐서 놀랐어. 자 이번에는 한번 집중해서 해보자고요. 자 바로 피해 회복시켜주고. 야 이거 애프터 눈티 빨리 뽑아야겠는데 그러면.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. 이쪽으로 와. 와 아니 그 사슬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. 아 피 채워. 피가 너무 갈렸는데요 제가. 하지만 괜찮아요. 거의 풀피 각이야 또. 아 일로와. 아 잠깐만 너무 멀어지면 안돼 멀어지면 안돼 멀어지면 안돼. 너무 아파요. 그나마 우리 대천사니까 조금 버티는 것 같기도. 일반 천사만이었으면 벌써 죽었어 이거. 궁극기로 피 채워주고요. 어디가? 제발. 아 제발 사슬 좀 신경 써줘. 아 너무 아파. 채워주고 피 채워주고. 어 회복 안 됐나 방금? 저거 봐 저거 봐. 사슬 신경 안 쓰니까 피 갈리잖아 그냥. 자 일단 살리고 나서 피 이거 채울게요 궁극기. 아 그래도 대천사의 든든함으로 버텨서 깬다. 아 이거 서포터 없으면은 공방에서 좀 클리어하기 힘들겠네요 요번 레이드는. 대천사로 마무리. 바로 풀피가 되어버렸어요. 아 휴 힘들었다. 제발 이렇게 고생했는데 코코 안 주냐? Nope. 아니야. 이 천사 막 어떻게 하면 진짜 찐 대천사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그 꿀팁들 댓글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 휴바.